김상중아, 새 책 소개서도 누가 자본을 썼다 생각하고 서른천구나 중조 보조 그는 중조에도 자기는 시를 찍었습니다. 그래. 일본에서 나온 광주 설문보원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심은 경훈 장로 자각 색선사의 자경문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심은경은 앞에 장로, 자각, 백승사, 자경문 이런 말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판 말고 다른 나라 판이든지 또 우리나라 판 가운데도 이렇게 그 이름을 장로, 자각, 백승사 라는 이름을 앞에 써놓고 자경문이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다.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선문 보훈, 이제 상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2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봐서, 이 자선도 장로장학사가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록에도 나와 있지를 않고 전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장로자가 백승사의 어록은 책으로 엮어져서 나온 게 없고 글이 여기에 저기에 수록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심공조에는 성묵이 일지종요.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보면은 성묵이 기종이요. 성민처럼 말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고, 신심이랬습니다. 정신과 마음 그랬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과 마음, 이렇게, 하나는 신령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곧 그 마음을 가르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이주지 정신신자, 그 귀신신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글로 봤을 때, 우에 성이, 성 밑에 성묵이 있기 때문에 우에 나오는 신심은 신령스러운 마음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그 통은 통할통자로 봤어요. 그래서 고을이라든지 어떤 진영을 말할 때는 동이라고요. 통한다 이렇게 할 때는 나름도 통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환하게 비춰보는 데는 곧 마음을 반조하는 데는 성묵이 좋네요. 부처님처럼 말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 주에 보면 성묵은 불어막 아래 응관칠일과 부처님이 막았다고 해서 7일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말씀을 안 한 것과 정명의 두부비아와 유마거사가 바샬리 성에서 입을 막았다 하는 건 말을 안 했던 얘기죠. 달마 소리내 명백 구제치루
아, 시야라, 이렇게 해야 될 걸 그냥 지주야라고 했습니다. 당당스님이 중산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있은 종과 성물이다. 말을 안 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말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만족했다는 말이고, 밑에는 기계 삼함인 데는 의준 사실입니다. 이미 삼함을 열었겠지, 내가. 그 주에 보면, 가오에 그랬는데, 그 가오는 공자 가오입니다. 공자 가오인데, 공자 가오 관주육편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 기가 그렇게 됐는데, 나가 이렇게 해야 도가 맞죠. 공자가, 이제 주로 주나라를 육안하다가, 나는 육안이야. 이렇게 살펴보다가, 수입, 해조, 후직지며 할 때, 주나라, 해조, 후직의 노를 참배했는데, 다음 우계 전에, 그, 이제, 후직의 사당 앞, 오른, 계단 앞에, 오른쪽 계단 앞에, 요 금이는 아니, 새로 만든 바람이 있었는데, 새로 만든 바람이 있었는데, 삼함기구하고, 입을 세 번째가 이렇게 철따라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죠. 바람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 새로 만든 사람 입을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세번 이렇게 딱 보내라. 그래 놓고는 이명기배와 그 새로 만든 사람 등 어리에다가 글을 새겨 놓기를 고지신연이라 합니다. 옛날에 오지 직전에 어디 다닌다. 예고 옛날 때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에 붙어서 네, 그 말을 이제 부드럽게 할 때 붙이는 부사죠. 옛날에 말을 삼가진 사람이다. 그 후로 절에서도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삼함이라 이래서 바로 붙여놓은 탁자 밑에다가 써서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판에다가 또 그거에 써서 붙여놓는데 보통 삼함하고 오관을 이렇게 내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붙여놓은 게 있는데 요즘 뭐 우리 건강은 그런 것도 없고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 삼함은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허물이 생기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주나라를 갔을 때 이제 그 주나라 태조 후직의 노를 참배하게 됐는데 그때 보니까 새로 만든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입을 세 번 꾸며놨고 그 등에서는 말을 조심해라. 이제 그걸 보고는 공자가 그걸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 이 삼함은 말 조심하고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미 열었다고 그랬으니까 말을 하지 내한 것 말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반대죠. 성묵에 반대라요. 그래 되면 의준 사실입니다. 반드시 사실은 사실의 준말입니다. 사실의 준말. 네 가지 실어를 따를 지니라.
근데 실어는 여어 실어 불 망어 불이여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얘네는 여자며 실어자며 불 망어자며 불 이어자니라. 그러면 여나 실어나 불망어나 불이어나 표현이 달라 그렇지 뜻은 거짓말은 안 한다.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반성설로이야 금문자사 사면으로 봤을 때는 성설 고성은 세속의 성인을 가르치는 말이요. 성인의 말에 관계되게 하고 그 상에 이제 사면입니다. 사면. 곧 사상이라고 말했어요. 사상. 네, 성인의 네, 사상하는 곧 현실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성인의 말씀과 관계가 되게 해야 되고, 이학금문이라서 이치로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금문, 곧 부처님 말씀하고 부합하야가, 부처님 말씀에 맞아야만 사적으로는 세속의 성인과 성인의 말과 상관이 되어야 되고, 곧 관이란 말은 통한다 이 말이죠. 그 말하는 내용이 이치로 봤을 때는 부처님 경전하고 통해야 된다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된 내용을 떠나서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기계사만에서부터 이학금문까지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치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함부로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오냐 하면 방은 보이 교승하고 교승은 교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법. 이제 교승할 때 쓰는 이제 부처님 교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시안으로 실어 나른다. 그런데 교법 안 하고 교승 그런단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교문이라 그러죠. 교문. 문자 대신에 문자에 써서 표현이 달라 그렇지 의미는 같단 말이죠. 아야오르니 돌고 도이 도이 나라의 자가 아니고 도이 자입니다. 아야오르니 교승 곧 그 교승을 돕고 도익 교승은 교리를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광량 교도하여 조사의 도리를 빛내게 하고 널리 펴서, 그 도식은 교를 말하고 조도는 선을 말합니다. 교를 널리 전파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헌법도 널리 켜고 빛나게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타 자리에 공부를 낭시하니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이롭게 하며 공을 할 수 있을 뿐이 아니거니와 공부를 낭시란 말은 헛수고를 안 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뜻 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언니와 그래 되겠는데 양내 전어 사는 거 전어
어려라듯이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말하고 믿는 말을 갖다 완전히 바꿔버릴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걸맞는 표현이 없어요. 굳이 본다면 은이와 이렇게 해당되나 이 두 글자가 만약의 뜻도 들어있고 그러한데 만약 이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이걸 꼭 바꾸기가 참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없는 글자를 그러와 그러와 하지만 만약 이렇게 이제 또 책임이면 곤란하니까 양내 맷장을 어조사로 봐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의 조정종사하며 그 제자는 사사로이 하는 뜻입니다. 몰래 그러면 절취한다 가만히 가져오는 걸 절취한다 그랬죠. 또 절도라고 쓰인단 말이죠. 절도 전도둑을 절도라고 해요. 앞에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역을 해서 뺏어가는 건 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몰래 아살 와가지고 훔쳐가는 건 절도라고 했잖아. 그 절자하고 같아요. 몰래. 조정의 정사, 정사는 정치지요, 정치. 요즘 말하면 정치였네. 옛날에는 정사라는 말을 많이 썼고, 요즘엔 정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조정은 정부죠. 정부에 정사를 의논하면 비평한단 말이죠. 의자. 의는 비평이다. 만약에 가만히 또 사사로이, 사사로이 하는 뜻이 되었죠. 사사로이. 조정의 정사를 비평하며 이제 정을 해석을 하는데 정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강 독도할 정이요 했습니다. 기강과 독도 정치를 한다는 게 나라의 기강을 바라잡고 독도를 세우는 게 바로 정이란 말이죠. 그래 글자도 나를 정자 변에다가 글자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정은 따로 새기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기강의 법도를 세우는 걸 정이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사라는 건 어떤 뜻이냐 정사 뜻하는 동자 운이와 운이 완사야 동작하고 움직이고 운 위에 운자는 이럴 운자가 아닙니다. 네. 그때는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 그래서 그 운이의 운자는 또 움직일 운자도 되고 말할 운자도 돼요. 그러면 이 뭔가 하면 그때 운이 할 때 그 운이는 네. 은위 곧 말하는 것이다. 동작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곧 동작운이와 살아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하고 그에 대한 법은 정이다. 그러니 그 두 뜻이 뭐냐. 일정한 기준을 놓고 일을 집행하는 걸 정사라 한단 말이죠. 화물을 해석을 해놓으니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기준 없이 하면은, 이제 옛날, 예, 전제정치처럼 그렇게 되고, 또, 부패가 오고, 부정이 있고, 예, 그런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정정사는, 주황정부에 대해서 비평한다는 거고, 주황정부입니다.
사평 운영관료하며 사사로이, 사사로이, 저리나 살아갔다 그랬죠? 군과 선의 관료, 공직 있는 사람들은, 요, 이제 지방이죠. 저거는 우회 조정 정산을 주황정부를 말하는 거고, 요 밑에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인 군과 선, 중국 그 행정 직계에는 군과 현이 군이 위에고 현이 밑입니다. 그래 군과 현의 관료 공직에 있는 사람들 평하며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이제 평을 한다는 거죠. 강국 도지 풍경하고 그뿐만 아니라 강해놓고 거기에 논자라 그랬단 말이죠. 논자라. 그러면 원래 강이라는 뜻을 강할 강, 외울 강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걸 말하는데 그런 이제 강의라 하고 목사들은 이걸 보통 보면 강론에서 그래요. 강의라 안 하고 강론이라 그런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곧 강은 논의 뜻이다. 그럼 논이라는 건 뭐냐 말한단 말이죠. 또 논이라는 건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역시 비평이야. 비평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국토에 온 나라 안에 풍년들고 흉년된 것을 이야기하고 사평군영관련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강국토지풍년이란 말은 이제 요즘 말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를 이제 또 한단 말이에요. 논 풍속지 미워하며, 풍속에, 그 이제 사회, 예, 풍속에 대해서 미워, 미는 좋은 점이고, 오늘 나쁜 점이란 말이에요. 풍속할 때, 강 소설할 풍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풍이라 하고, 하 소습할 속이라. 밑에 사람들, 백성들이 익히는 것을 풍이라. 풍속 두 글자를 빼놓고 보면 이러는데, 왜 그러면 풍속이라 합니다. 바람이 불면은 풀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도 잘 익었을 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한쪽으로 쓰러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알차게 연결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위에 사람들이 곧 상은 임금으로 볼 수도 있고 상류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상류층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하류층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 풍속이라 하죠.